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서는 향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수를 와인으로부터 진화된 하나의 물질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샤워를 하고 가벼운 기분으로 친구를 만나러 집 앞을 나설 때 우리는 향의 강도가 낮고 상쾌한 향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부부 동반이나 친목 사교 모임에서 갖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면 기품 있고 잔잔하지만 한편으론 달콤한 느낌을 주는 중후한 느낌의 향수를 사용하곤 합니다. 향수에서 이러한 향의 농도 또는 향의 강도를 부향률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부향률이 높을수록 향의 강도는 세지게 됩니다. 분위기와 장소에 어울리는 부향률에 따라 향수를 다섯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향의 강도가 센 향수 군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퍼퓸, 오드 퍼퓸, 오드 토일렛, 오드 코롱, 샤워 코롱 순이 됩니다. 이러한 향수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은 향수 원액을 용도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농도까지 차례대로 희석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기초 화장품 중에서 투명한 형태의 제품인 스킨이나 토너를 만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기초 화장품에서 스킨이나 토너도 물론 낮은 농도의 향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킨이나 토너는 남성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향수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고 피부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 pH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완충 용액으로서의 기능을 해서 산성비 등의 피부 환경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 주 기능인 향수와는 구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pH값이 굉장히 낮은 산성비를 맞게 되면 우리 피부의 pH값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피부 pH값은 약산성으로 유지될 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가급적 급격한 pH값의 변화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pH값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피부 pH가 10 정도까지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알칼리성으로 변한 피부가 다시 원래의 약산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피부의 높아진 pH를 낮춰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스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pH값이 작거나 큰 물질과 접촉하게 되더라도 산과 작용기가 나타내는 완충작용으로 인해 피부 pH값은 약산성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스킨케어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향수를 구성하는 성분들과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향수와 화장품을 연구개발해온 연구자의 관점에서 향수의 발전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벤트 세 가지를 고른다면 단연 첫 번째는 에탄올의 발견과 농축입니다. 알코올은 기름 성분인 향유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향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물질로 평가되며 또한 많은 양이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앞 차시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한 합성 향료의 출현으로서 단가를 낮추어 향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특별한 무엇이란 의미인 스페셜티로 표현되듯이 새로운 향조의 창조를 통해서 향수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면 활성제의 개발과 사용입니다. 물론 알코올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없이도 향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료를 희석해 나가기 위해 알코올의 함량을 높이다 보면 알코올 냄새가 나게 되고 이로써 향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을 이용해서 향료의 부향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코올 대신 향료를 희석시키며 부향률을 낮춰줄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알코올과 달리 물은 일반적으로 오일의 성질을 갖는 향료와는 극성 차이 때문에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과 향료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야 하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향수 대부분에서 계면활성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수도 화장품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법상 법적으로 향수에 사용된 모든 원료 물질들은 용기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수의 용기나 종이 포장 상자 뒷면을 보시면 향수에 사용된 모든 성분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깨알처럼 쓰여진 성분들 중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인류는 다양한 향과 화장품을 사용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향과 화장품의 용어 구분 없이 사용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이 둘을 합한 향장품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동물들이나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몸에 색칠하거나 동물이 싫어하는 향료를 집 주위에 뿌리거나 몸에 바르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향료와 화장품은 우리의 몸을 화사하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기능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향수의 제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이나 향수 회사에서 향수를 만들 때에는 먼저 원료들의 극성을 고려해서 알코올에 녹는 물질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용기에 담고 또한 물에 잘 녹는 물질들끼리 또 따로 모아서 다른 용기에 담습니다. 이때 알코올에 녹는 물질들을 모은 용기에 든 것을 알코올상이라고 부르고 물에 녹는 물질들끼리 모은 것을 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상에 알코올상을 넣고 저어주면 바로 향수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향료를 희석시키는 과정을 위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료를 원하는 농도까지 희석하기 위해 향료에 알코올을 넣습니다. 향수에서는 알코올의 성질을 변화시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변성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변성의 의미는 알코올 원액의 피부 보습 성분으로 사용되는 부틸렌 글라이콜과 같은 물질을 첨가해서 성질을 바꿔줌으로써 알코올을 술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알코올 원액을 변성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향수로 만들려다가 그냥 물을 타서 마시면 바로 희석식 소주처럼 술이 되어 주세를 걷기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넣어 잘 분산시킨 후 원하는 부향률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량의 물을 넣습니다. 향수에서 사용하는 물은 정제수, 즉 이온을 제거한 물을 말하며 물을 끓여서 깨끗하게 만든 증류수와는 구분이 됩니다. 화장품 성분들 중에서는 이온과 만나면 점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향수에서는 가급적 이온을 제거한 물인 정제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과 에탄올, 계면활성제와 향료를 넣어 기본적인 향수의 모습을 갖췄다면 이제 좀 더 세련된 향수로서 거듭나기 위해 더 추가해야 할 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수에는 향기를 더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기 위해 향료의 휘발성을 줄여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향수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들 중에서 부틸렌 글라이콜이나 글리세린 등의 물질이 여기 해당되는데
실제로 특정 성분의 경우에는 향의 휘발 속도를 50% 이상 감속시켜 줌으로써 향기가 더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숲속이나 바다의 향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는 푸른빛에 색소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향수가 탄생하게 되는데 향료의 부향률과 향료 외의 다른 원료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향기의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훌륭한 조향사에게는 조합 향료 자체의 창작도 중요하지만 조합한 향료가 향수에서 최적의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다른 원료들과의 조합 비율을 완성하는 것도 향료의 창작 못지않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작된 향수에는 많은 수사적 표현들이 함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의 완성은 향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멋진 슈트나 아름다운 의상을 입으며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리는 모습을 영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방금 내린 사람의 향수가 은은히 남아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완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코 샤넬은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 여자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에게 향수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란 것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고급 향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찬사와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곤 합니다. 향수는 때론 사랑의 묘약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매력적이고 신비로움을 전해주는 액체의 보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수사학적으로 향수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 최초의 향수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주신 디오니소스를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영어식 표현으로는 바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동굴 안에서 잠자던 디오니소스는 향긋한 냄새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향긋한 향기가 나는 것을 찾았는데 향기가 나는 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자신이 무심코 밟고 지나갔던 포도송이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포도송이에서 향긋한 냄새를 내는 액체를 모아 마신 후 좋은 기분이 된 디오니소스는 이 액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축제를 즐기겠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주신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처음 발견한 이후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알코올을 높은 순도로 정제하여 분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코올이 불타는 물, 와인의 물 등으로 불려졌고 알코올이란 말이 처음 사용됐을 때는 빈이라는 라틴어를 붙여 알코올 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빈이는 와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향수의 분류군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오드코롱, 오드돌렛에 쓰여진 오는 중세 프랑스어에서 물, 비 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인에서 얻은 알코올이 비록 순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포도 성분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당시 분리 기술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와인을 끓이는 증류 방식으로 알코올 성분을 분리했다고 가정하면 알코올과 물이 섞여있을 때는 아조트롭이라는 공비 혼합물의 특성상 한 성분을 완전히 분리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특히 높은 순도의 알코올을 얻는 정제 방법 또한 현재와 같이 완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코올에서 약간의 와인 향취가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와인으로부터 분리해낸 알코올 성분을 사용해서 로즈마리 향을 가미한 최초의 알코올 향수인 헝가리 워터의 발전된 처방에서는 직접 와인도 원료로 첨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최초의 향수인 헝가리 워터는 얼굴과 손을 씻는 스킨케어 용도로도 사용되었고 심지어 음료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향수와 비슷한 성상을 갖는 헝가리 워터는 14세기 후반에 출시되었으며 이후 18세기에 오드 코롱이 개발될 때까지 가장 인기 있는 향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향수로 평가되는 헝가리 워터는 중류에서 얻은 와인의 핵심 성분인 알코올에 허브 향을 첨가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최대의 호용을 얻기 위해 음료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초기의 향수는 와인으로부터 새롭게 진화된 물질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분리와 정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발효시켜 고순도로 정제된 알코올을 얻게 되고 또한 시간이 흐른 1825년 페러데이에 의해 최초로 에탄올이 합성되면서 향수는 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길을 가게 됩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베르가모 등 다양한 허브 향기를 가미한 향수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향수는 프로이센의 켈른 지역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곳에 주둔하게 된 프랑스 병사들이 오데 코롱, 즉 켈른의 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향수의 이름이 앞에서 살펴본 향수를 농도별로 구분할 때 향료의 부양률이 낮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향수군의 이름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향수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향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향료를 이용한 향기 치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